그래서 신문지 쓰는 거는 엄청난 비추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똥도 정화시켜주고 그런 좋은 공기에서 항상 생활할 수 있는 앵무새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앵무새들한테 새장에 사용하는 똥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새장에 신문지를 깔거나 아니면 안 깔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문지를 까면 더더욱 위험한데, 신문지에서는 똥을 흡수해도 똥과 신문지가 만나면 빨리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지 쓰는 거는 엄청난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안 깔고 그냥 똥으로 싸는 거는 이 새들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물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베딩을 사용한다면 이제 새들한테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뭐 곰팡이균에서부터 바이러스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왜냐하면 앵무새는 항상 높은 나무에 똥을 싸서 자기 똥 냄새를 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똥에 대한 이런 도끼 같은 거를 절대 맡아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작은 새장에서 밑에 바닥을 청소를 안 해준다면 자기 똥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새들이 다 이 안 좋은 도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새들은 헐헐 날아다니면서 큰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보시면 우리가 새장에서 키우면 자연의 공기를 맡아볼 수 있고 자연의 느낌을 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친환경적인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요건 밀라모어에서는 아스펜이라는 이 재질로 나온 베딩입니다. 보시면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1번 첫 번째로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앵무새들한테 먼지라고 하면 호흡기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앵무새는 일단 먼지가 없어야 되는 베딩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먼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이 제품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항상. 그래야지만 똥도 그냥 자연을 흡수해서 똥에 대한 냄새도 안 나고 똥이 이거 이래졌습니다. 뭐 묻혀서 안 보입니다. 이 나무가 이 도끼를 빨아주기 때문에 지금 이 베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앵무새들이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새장에 신문지를 까면 제일 위험한 게, 정말 바이러스와 똥에서 냄새가 안 나는 똥이 신문지랑 만났을 때는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일어난다는 거죠. 도끼 냄새라는 거죠. 도끼 냄새. 앵무새는 원래 냄새가 안 납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새똥 냄새를 맡아볼 수 있나요? 냄새가 안 나죠? 산에 가면 좋은 공기 냄새가 나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공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공기 정화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앵무새를 키우면 자연적인 거를 항상 생각해줘야 됩니다. 앵무새는 헐헐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무새들을 최대한 내가 자연적인 공기와 환기가 중요, 환기를 잘 시키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 똥을 잘 흡수시킬 자연적인 이 똥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는 새장에서 제일 오래 지낼 건데 자기 햇대를 짚고 있는 그 바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바닥이 얼마나 그 배설물을 쌓았을 때 이게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시키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제품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없었죠.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앵무새를 더더욱 오래 살게 할 수 있고 아픈 것도 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무새는 어디서 아프냐면 요런 거 하나에서 아픈, 신문지 까면 괜찮겠지, 똥 한 개만 싸도 바이러스가 일어납니다. 신문지라고 요런 거를 무시하다가는 이제 앵무새가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병이었지? 나는 밥 잘 주고 내 물 잘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앵무새는 공기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요 햇대에 올라가 있으면 이 지렁이처럼 계속 올라오는 걸 자기가 맡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항상 새장인데 뚜껑이 막혀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앵무새는 아크릴 새장이랑 기본 철 새장이랑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라는 거를 나중에 다음 편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요거에 대한 똥판에 대한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똥판은 자연적인 이 베딩을 써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필수 제품입니다.
햄스터가 톱밥을 사용하듯이 옛날에는 햄스터를 톱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문지 잘라보고 리빙박스에다가 넣겠어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햄스터도 톱밥을 사용합니다. 먼지도 안 나는 거고. 그러니까 앵무새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다 신문지 깔고 그냥 아무것도 안 깐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 배변판을 청소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똥도 정화시켜주고 그런 좋은 공기에서 항상 생활할 수 있는 앵무새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똥판이 제일로 중요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앵무새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똥판을 중요시하고 이 베딩을 잘 깔아주고 사용하시는 게 이 앵무새들한테 공기 정화도 되고 새들이 그냥 독을 덜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